운동해도 판막이 잘못되면 그래도 하지 정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생활 습관들이 안 좋아지면 혈류량이 다리 쪽에 많이 쌓이면서 악화되는데 헬스 트레이너나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 정맥류가 있는데 증상이 없는 거. 판막이 고장 나더라도 다리 근력이나 다리 근육이 펌핑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증상이 조금 괜찮아요.